10월 25일 균형 잡힌 미래 지역 일자리의 혁신을 주제로 지역 균형 뉴딜 2021 좋은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습니다. 지방정부에서 나설 때만이 일자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리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 참여했으며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디지털 그린 뉴딜로의 대전환을 가속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10월 27일 양천구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에서는 제15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. 이번 총회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건강도시 양천의 새로운 전략, 회복력 양천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현은 건강도시 조성에서 시작되는 만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건강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